누가는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치밀한 성격이었고 모든 것을 잘 관찰하여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은 28장, 합하여 52장이라는 긴 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 그분을 전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서론에 보면 말씀의 목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격자라는 단어는 상상이나 실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최초의 목격자 그들에게서 들었던 것을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기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의 목격자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서 들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의사가 모든 상황을 두루 살펴서 판단하듯이 확실히 조사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자신이 확인한 것을 전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할 때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때는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증인들과 함께 하셔서 최초의 목격자가 전해준 그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누가와 같이 모든 것을 조사하여 확실히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씀의 목격자인가? 단지 내 지식을 쌓기 위해 교양을 쌓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확신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면 누가와 같이 모든 일을 조사할 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더 담대한 확신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목격자는 말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